와우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군자입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이 죽은 곤충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건데요. 디오라마라는 그런 방식입니다.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에 보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에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본 방식인데요. 저도 예전에 몇 번씩 했었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린 건 처음입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이런 표본을 준비했고요. 이게 제 아주 예쁜 색충이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람프리머를 준비했습니다. 일단 제가 있는 이제 코르크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작은 개체들로 준비했는데요. 다음에 좀 더 큰 코르크를 구해서 제가 큰 개체 뭐 헤라클레스나 코카우스 그런 개체들을 한번 디오라마 해보겠습니다. 자, 만드는 방식은 매우 간단해요. 이 개체들을 이제 뜨거운 물에 담가서 이제 좀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연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코르크 있죠? 코르크에 이제 여기 있는 핀들을 이용해서 자세를 잡아주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준비했는데요. 이 뜨거운 물에 이제 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람프리마. 그리고 이름모를 멋쟁이 사슴벌레. 자, 이렇게 하고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3시간 뒤. 웬만하면 좀 시작할래? 이제 카드도 없다고. 자, 이제 연화가 끝났는데요. 자, 그럼 이제 만들기를 시작해보죠. 자, 먼저 람프리마부터 해줄 건데요. 제가 하는 디오라마 방식은 진짜 간단해요. 이렇게 일단 모양만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핀 몇 개 박아주면 끝입니다. 자, 일단 모양을 대충 잡아줄게요. 사실 뭐 목공풀 같은 거, 본드 같은 걸로 이제 이런 데 이제 막 붙여줘도 좋은데 저는 그게 좀 귀찮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대충 모양을 잡아줬으면 이제 턱부터 저는 잡아줄게요. 턱부터 턱을 딱 틀에 잡고 자, 이렇게 람프리마 디오라마 이렇게 끝났어요. 이거 엄청 간단하죠? 저는 이번에 좀 공들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꽤 괜찮은 디오라마가 완성됐습니다. 와, 진짜 색감 진짜 예쁘죠? 이제 이 상태로 말려주고 나중에 본드로 이제 아래를 붙여주면 되는데요. 그 과정은 이제 제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이 개체를 해줄 건데요. 이 개체는 좀 연화가 덜 돼가지고 힘들 것 같긴 한데 자, 이렇게 이것도 완성이 됐어요. 광택 보세요, 광택. 이야, 아주 멋져요. 이제 간단하게 디오라마를 두 개 만들어줬는데요. 뭐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제 뭐 이끼 그리고 뭐 간단한 이제 돌 같은 것도 넣어주고 좀 꾸며주시게 되면 진짜 예쁩니다. 뭐 이렇게 코르크 튜브 같은 거에 이렇게 올려도 예쁘지만 좀 더 꾸며주면 더 예쁘겠죠? 자,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간단하게 디오라마 만드는 방식을 설명해드렸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은 더욱 재밌는 영상을 하시라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